점수 모형 아시작품입니다. 이쪽 보시면 4985. 자, 맥스 160에 4985면요. 정말로 많이 쓰는 그런 콤보 상품이죠. 자, 이 콤보 상품이 가장 많이 쓰는 게 1:5입니다. 자, 보시면 1:5 차례고요. 지금 모터 자리가 비어 있죠. 변속기는 이미 160A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기본 변속기보다 좀 성능이 좋고, 내구성도 좋고. 자, 프로용 카드로도 굉장히 다양한 세팅이 가능한. 자, 이지런 맥스 6에 160A. 자, 여기 보시면은 기본인데, 얘가 지금 사이즈 모터가, 예, 1275 써있죠? 1275 KV가 1275고요. 얘는 1650 KV에요. 1650 KV. 보시면은, 4985에 1650 KV. 속도로 본다면 약한 4분의 1 정도? 맞나요? 그러니까 빨라요. 쉽게 해서 얘가 100m 달리면은, 얘가 100m에 10초면은, 얘는 속도로 본다면 한 8초 정도에서 7초 정도에 뜰 정도 굉장히 빠르거든요. 근데 피니어는 그대로인데 아마 우리께서 사실 메탈 옵션 하지 않고 이게 플라스틱 옵션을 강한 걸 냈기 때문에 강성 시켜서 스피드를 좀 즐기시려 하는 것 같고요. 타이어도 업그레이드 했고요. 아마 기본보다는 확실히 KV가 높은 1650 KV가 아무래도 속도가 빠르겠죠. 그리고 마운트가 있습니다. 마운트가 보시면 여기 마운트 플라스틱이에요. 물론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플라스틱이 잘못하면 깨지거나 아니면 뒤틀릴 수 있는데, 이 메탈로 되어 있는 메탈 서버는 딱 틀을 잡고 있죠. 피니언이 움직이기를 딱 잡고 있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제거 번호가 TXM018-B예요. TXM018이 되겠고요. 히트싱크는 지금 껴보지 않았는데요. 저 이거 사이즈가 맞듯이 맞을 것 같은데 안 맞으면 어떡하나 합니다. 왜냐면 히트싱크 요거를 준비하셨거든요. 글쎄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여러분들, 6월 25, 6.25, 11, 12, 10, 11, 12교시 하고 있고요. 요 내용으로, 작업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봐주시고요. 멋진 히트싱크. 오, 히트싱크에, 뭐냐. 히트싱크란 말을 자연스럽게 보는데, 보시면 모터마운트가 그냥 멍 때리는 게 아니라, 얘는 방열을 시킬 수 있게끔, 히트싱크 형태로 되어 있네요. 오, 이쁘네. 이런 거 보면 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이 GPM. GPM이 기능과,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능성 예, 모터 마운트 예, 기능성 모터 마운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능성 모터 마운트까지 있는 자 엑스맥스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자, 뭐 회님 준비하고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걱정되는 건 모터 마운트가 안 맞으면 다른 히트싱크가 안 맞으면 다른 히트싱크를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 펜은 지금 못쓸 수도 있어요. 띠용. 일단 주고 준비하겠습니다. 변속기도 교체했어요. 맥스랑 4985. 자, 콤보 상품이 되겠습니다. 맥스 4985. 오케이.